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오늘 배당락인데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뭐 외국인들 매수가 아주 뭐 폭발적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뭐 야금야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투자하는 것은 내일이면 폐장일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거나 최소한 1월달 증시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급이 선물 쪽은 꽤 탄탄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쪽은 아주 강한 매수는 아니었어요. 뭐 기관 투자자가 연일 강한 매수를 보여줬죠. 어저께도 기관 투자자가 금융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매수를 보여줬죠. 최근에 금융 투자자가 지난 뭐 20일에도 1조 그리고 어제도 한 1조 가까이 그리고 22일, 21일에도 한 합치면 한 5천억 이상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동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된다라면 내년 1월 달 증시, 뭐 1월 말까지 모르겠지만 최소 1월 중순까지는 좋은 흐름들이, 현재와 같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발생한 상황에서 약간 그 수급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쪽에 유입되는지 일단은 뭐 반도체라든지 오늘 같은 날 좀 강하게 유입되는 쪽이 1월 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년 1월 달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당락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업종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자, HBM 시장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HBM CXL 계속 이슈가 되고 온 디바이스 AI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중에서 HBM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쨌든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내년 좀 심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뭐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HBM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버 업체들의 어떤 증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의 어떤 그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AI 반도체 어떤 성능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어떤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서버 저장 장치가 대부분이고 이제 서버 저장 장치 쪽 같은 경우 또 NAND가 또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연결해 보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 또 NAND가 NAND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HBM 공급 부족 현상 계속해서 심화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좀 봐지고 뭐 2025년이 되게 되면 뭐 3.7배 정도 시장이 뭐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계속 증설해 나가는 상황 증설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시장 전망치를 보게 되면 뭐 그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DRAM 시장 내 HBM 비중이 올해 9%에서 18%, 19%로 올라간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더블 정도 뭐 성장한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트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20년, 2027년이 되게 되면은 HBM 시장이 50억 달러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쪽은 56억 달러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같은 이런 여타 업체들도 계속 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HBM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년 1월 달에 HBM3 공급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99% 유력하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소 성능 요구치가 이제 통과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밴드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 공급 계약 확정 소식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만 일단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관련된 뭐 HBM 같은 그리고 DDR5 소부장이 좀 상승이 나오겠지만, 뭐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로 이 종목들이 전반 좀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2차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 뭐 테크윙, FNS테크, 캐시텍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빼먹었는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향 HBM 공급용 선수금을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뭐 1조 정도 된다고 한다니까 뭐 거의 뭐 이제 HBM3 시장은 열리게 돼 있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이제 시장 파일을 가져가냐, 이게 뭐 관건이다. 당연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시장과 관련한 시장 상황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달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체 현상이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면은 야금야금 오르지만 막 엄청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전 바이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또 뒤늦게 시동이 걸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1월 달에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큰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에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돼서 어떤 뭐 추가 임상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데이터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이 시장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에코캔바이오가 이제 표적 항암제 쪽으로 해가지고 또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적 항암제하고 또 이제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도 보면은 그 용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 일본 시장 공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고, 내년에는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바이오주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주 크진 않지만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매력이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지난 10월 그리고 12월 11월, 12월 고점 때인 4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저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3만 6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고점인 4만 원을 돌파하면 목표가 5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HBM 얘기를 참하고 DDR5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AI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CXL 메모리 확장을 지원하는 그 5세대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스를 이제 인텔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버에 적용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CXL도 그렇고 DDR5 시장도 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BM을 보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DDR5 같은 경우는 인텔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인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원래 SK 하이닉스가 작년 8월 달에 DDR5 DRAM 기반의 첫
96GB CXL 메모리 솔루션 샘플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올해 양산을 하기로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스 출시가 좀 지연이 좀 되게 되면서 양산이 좀 늦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이 DDR5 기반의 CXL 메모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할 기대감이 내년에 좀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96GB, 128GB CXL 2.0 메모리 솔루션 제품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인증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뭐 2022년 8월 달 샘플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인증이 좀 진행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품에 적용하기 어떤 퀄 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객 인증을 이제 완료하기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HB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이엔드 제품 쪽은 월등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간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R5 같은 경우도 이제 에펙트,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을 준비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DDR 그 디램 같은 경우에 DDR4보다는 DDR5의 비중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DDR5 테스트 비중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에펙트 같은 경우는 DDR5 패키징 그리고 GDDR6 테스트 패키징 이쪽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을 하게 되면서 이 DDR5 시장이 커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요게 오늘 투자 포인트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50원에서 3,350원 정도 매수가 밴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050원, 손절가는 3,100원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와 관련해서 에펙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4,050원, 손절가 3,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